저도 막 이거 하면서 취소할까 말까 이거를 진짜 이게 전날 사실 어젯밤까지 고민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선택 대표입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저희 회사 근처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침 고객님이 제 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몇 시지? 2시 반. 이 2시 반은 진짜 총체적 난국인 시점인데요. 이때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측에 말씀드려서 충전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 상하지 않게 해놓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일단 놀라지 마세요. 자, 이렇게 비우는 물건도 있겠지만 공구들이 보일 겁니다. 비울 거 그리고 뭐 나눔할 거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잠깐 들어오세요. 오, 실례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아, 진짜요? 네. 아, 고객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저희 고객님이십니다. 이게 현장을 공개해주고 허락해주신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지? 여기가 원래 옷방 겸 창고 방 겸 애기 장난감 방이었어요. 그냥 창고네요. 네, 근데 결국 애기가 놀다가 안 놀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결국에 계속 창고로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잠깐만, 우리 여기 좀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이래요. 난리 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인은 나가 있지 않는다. 주인도 일을 한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 집인데 같이 의논하고 우리 집을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네.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그냥 말만 하면 되게끔 yes or no만 말하면 되게끔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 안에 진짜 많은 걸 정리했어요. 뭘 살 때도 누가 도와주면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뭐 집을 구성할 때도 누군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으니까 네. 훨씬 쉬워졌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어떤 거 버리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데 나 버릴 거 안 버릴 거를 정해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중구난방으로 정해라 이렇게 아니고 여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여기 네. 중에서 골라주세요. 다 정리를 해주셔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거를 또 고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돈 주고 저렇게 맡긴데 나 저렇게 힘든 거 아닌가 하는데 힘들지 않다. 네. 지금 네. 마음이 훨씬 가볍다.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전화를 하셨을 때 네. 견적금액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거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 아니, 아, 이거 찐이다, 이거 찐이다, 이거 찐이다. 막. 네. 아니, 비싸요. 왜냐면 전 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이. 다른 집이랑 비교했을 때 저기 아랫집이랑 친구인데 네. 아랫집 사람들이 여기 뭐 비울 게 뭐가 있냐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비울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견적 가격이 1평당 10만 원에서 네. 15만 원 사이 그 말했대요. 네. 근데 저는 한 10만 원에서 책정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그 남편한테 2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버가 됐어. 오버가 됐어. 우리 집이 그러면 짐이 많은 편이야? 그거는 이제 고객님 기준인 거고 네네. 저희가 보는 기준은 전문가니까 저희는 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봤는데 네. 고객님 느끼셨을 때 어때요? 이렇게 많은 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이 짐이 많았구나. 처음 보는 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짐의 양보다 우선시 여기는 게 네. 가구 배치의 유무예요. 근데 고객님 지금 여러분들 우리 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가구 배치할 게 뭐 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비포 나갑니다. 이 침실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나갑니다. 이 20평대 집을 확 들었다가 탈탈탈탈탈탈 털어서 확 바꿨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도 하세요. 처음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 생각 네. 네. 고객님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막 이거 하면서 취소할까 말까 이거를 진짜 너무 찐이 계속 나온다. 취소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너무 비싸니까 고객님 24평인데 내가 조금씩 치우면 되지 않나. 우리 전날 사실 어젯밤까지 고민했었는데 여기 와 들어오셔서 치우시는 거 보니까 잘 선택했다. 이거는 평생에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니다. 네. 아니다 생각하시죠? 네. 이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 그거 뭐 하려고 하노? 라고 하시거든요. 요즘 핫한 그 코미디언 분이 계시잖아요. 네. 신기로 님이 네. 하시고 최근 5년간 쓴 돈 중에서 최고로 아깝지 않은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써본 분들은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라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네.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셔요. 네, 진짜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집을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 같아요, 새 집이랑.
그러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러려고 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속내를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도 주부니까 네. 이게 큰 돈 드리는 거고 네. 또 남편한테 이거 하자라고 말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네. 아유, 내가 조금씩 조금씩 주말에 좀 네.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편분한테도 오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집 안에요. 아니, 다 그래요. 애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애들이 좋은 거 금방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편히 쉴 수 있는데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네, 장난감 방이 일단 생겨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인데 네. 어른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만의 공간이 크든 작든 그게 하나만 있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해서 그렇지 밖에는 아직까지 지금 전쟁통이고 네. 고객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나가서 한번 또 일해주세요. 네네. 고객님 결정해 네.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현장입니다. 자, 잠깐 나와요. 지나가다가 3팀의 현장을 모두 총괄하고 계시는 3팀 이현경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모든 걸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 계속 있으면 어떡해? 맞죠?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좋고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려면 제가 현장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이 댁에 오늘 최고로 멋있게 네. 바꾼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딱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이방이 생겼어요. 아이방이 생겼어요. 네. 그럼 그거 어딘지 난 내가 아나? 가르쳐 주세요. 네. 여기, 네. 여기. 네. 네. 자, 자, 여기 오늘 두 분도 오늘 왔는 김에 소개, 소개.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자, 오늘 아이방을 저를 맡으셨던 네.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인사만 그냥 빨리 나가요. 자. 이 방이 오늘 키포인트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원래 이랬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원래 어땠어요? 이것이? 원래는 이쪽에 침대가 하나 있었고 침대가 있었고 이제 거실로 나간 컴퓨터가 있었고 와. 목적이 없는 방이긴 했어요. 이것저것 다 섞여있는 뒤섞인 방. 살다 보면 네. 목적이 없어질 네, 네, 네.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아이방을 만들고 싶으셔서 네. 아이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구랑 근데... 장난감 책까지 다 네. 여기 뭐 사는 가구 있나요? 사신 거는 요거 이제 장난감이 밖에 네. 나와 있었는데 장난감 장을 하나 사시게 됐죠. 그래서 다 들어가게. 우리 추천했나요? 아, 그렇죠. 이것도 궁금해 하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 사야 되나요? 하는데 저희 이제 실장님이 사전 답사를 네. 오실 때 네. 보통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네. 거죠. 교구장은 다 이제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난감들이 판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바닥에 이렇게 쌓인 그렇죠. 상태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수납함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 어떤 게 없는데 그런 건 알려주시나요? 그쵸.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어떤 거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가봐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울리는 것도 지금 딱 봐도 이거 네. 딱 어울리잖아요. 이 집에 네. 가서 어울리는 걸 추천하고 저희가 이 현장 당일 작업하기 전에 배송 올 수 있도록 네. 다 해드리고 네. 딱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드린다는 거 너무 멋지네요. 이제 교구 라인, 교구 라인. 장난감 라인. 이쪽은 딱 책 이렇게 아예 싹 구분을 해서 구분해서 나중에 이제 유지하시기도 편하셔야 되니까 네. 이쪽은 책만 정리하실 수 있게 딱 네. 해드리고 이쪽은 장난감만 해서 라벨까지 해드리면 네. 나와서 놀아도 다시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유지가 되시는 거죠. 이게 제가 또 유아교육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애들이 알랑가 이 좁은 공간에 그냥 네. 이렇게 다 그냥 밀어넣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몸소 배워봤거든요. 다 배워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갖고 놀았으면 여기 제자리 네. 갖다 놔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저희 선생님도 다 공부를 하십니다. 여기가 오늘 하이라이트 구간이구나. 지금 뭐 2시, 3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요 정도 어수선한 네. 거지 네. 한 5시, 6시 되면 네. 마무리가 된다는 거. 네. 자, 우리 부팀장 네. 중세나 이뻐서 부팀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전혀 아니고요. 아, 왜 그래요? 어찌만 봐도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회사의 소문들이 뭐 이 회사는 이쁜 사람만 뽑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저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자, 우리 세나 부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리폼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자, 이 가구에 어떤 게 들어갔나요? 아, 원래 높이가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기본 선반에 옷봉이 두 개 있었던 거는 맞는데 네. 어떤 옷을 걸어도 밑에가 다 데이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2m, 한 2m 30 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옷장, 기본적인 옷장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2m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어린 옷장, 베이비, 네, 주니어 그래서 옷장. 이제 어른 옷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완전히 다 드러내고 선반을 살거를 하고 긴 옷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보관용도 되고 아니면 다른 리빙박스라든지 부속품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계절이 돌아오니까 이제 겨울옷이나 코트류를 여기 넣으면 수납을 하면 편하고 여름 상이나 여름 하의류를 이쪽에 걸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기 앞에 입구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공구가 많은 게 네, 맞아요. 저희는 있는 거 활용하는 위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뭘 주던지 이것도 디자인도 거의, 너무 예쁘고 디자인 예쁘고 그리고 이 집에 지금 가구 톤하고 전체 어울리는 게 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아,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제일 기쁘거든요. 요즘 너무 일이 많아지고 네.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안 행복하다고 느껴졌는데 아이고 이렇게 고객님 덕분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회사가 네. 우리 집 공간 컨설팅에서 새 삶으로 바뀌었어요. 공간을 바꿔주는 회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새 삶을 살게 해주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라고 저희가 이제 회사 상호명을 바꿨어요. 비전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팀 10명 정도가 계신데 너무 화기하시고 물론 엄청 힘드시겠지만 정말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막 좋은 기운 얻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3년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이걸 처음 아는 게 아 진짜 이거를 신청했으면은 이때까지 인테리어 한 돈을 정말 많이 아끼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그 3년 동안 안 쓰려고 막 이것저것 사본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아, 그럴 수 있다. 네, 그 네. 막상 해보니까 그 3년 전에 그냥 해볼 걸. 돈 아깝지 않습니까?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진짜 갈 걸 그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깝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고객님 오케이 할 때까지니까 네. 제자리 찾아갈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새삼 사시고요, 행복하시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 하나 모든 물건 정성스럽게 정리할 때 그 마음으로 저희 일을 하거든요. 네.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도 행복하고 네. 이 난장판인데 행복하다고? 네.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간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행복해요. 고객님이 행복한 사람이네. 이 상황을 지금 행복하다 하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안아봐도 돼요? 네.